안녕하세요. 다육수독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반야내 다육입니다. 네, 반야내 다육의 이쁜 화분들을 또 오늘은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엄청 이쁜 화분들 또 한상 차림이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화분들 또 오늘도 가격 착하게 네,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야내 다육은 네,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주문을 하실 때는 영상 게시 날짜랑 주문번호를 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1번인데요. 이 아이는 산토방 화분이죠. 네, 산토방 화분입니다. 엄청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산토방 화분. 여기 산이라고 적혀 있죠. 네, 산토방 분인데요. 이 아이가 1번으로 나왔고요. 가격 아이가 18,000원입니다. 두 개 세트로 해서 18,000원. 산토방 화분이 조금 몸값이 나가는데요. 아주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가 네, 7.5가 나오고 8.5가 나옵니다. 입구는 7.5,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가 1번이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해 보시고요. 1번이었고 2번은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화분인데요. 색깔만 다릅니다. 2번은 노란색 화분이고요. 네, 산토방 화분 똑같은 화분입니다. 앞에는 이런 리본 장식이 되어 있죠. 넥타이 장식, 리본 넥타이 장식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긴 아주 큐빅이 반짝반짝 붙어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노란색이고요. 네, 이 아이도 산토방 분이고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네, 7.5, 8.5. 가격은 두 개 세트 18,000원입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네, 이 아이가 2번이고요. 3번은 이 아이입니다. 웃어요 화분. 네, 이렇게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두 개에서 만 원에 나왔습니다. 입구는 9.5, 높이는 10cm 이런 화분입니다. 3번이었고요. 그다음 4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가성비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네, 두 개 세트로 해서요. 이렇게 색깔은 꽃 색깔은 다르죠. 네, 두 개 세트 해가지고 와인은 3만원에 나왔고요. 입구가 11, 높이는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4번이었고 5번은 또 요 화분인데요. 요 화분도 엄청 또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이라서요. 네, 네, 이렇게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 앞에는 요런 꽃그림이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죠. 하얀 바탕에 꽃그림이 화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5번으로 나왔고요. 네, 입구는 11cm, 높이는 15cm, 가격은 3만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세트 3만원입니다. 네, 5번이었고요. 그 다음 6번은 네, 요 또 산토방 화분인데요. 네, 6번 요 색깔입니다. 네, 주황빛 색깔. 요 색깔로 6번으로 나왔고요. 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약간 깊이감이 있는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네, 살짝 더 키가 크죠. 네, 이런 화분이고요. 네, 이 아이도 7.5 곱하기 8.5가 나오고요. 두 개 세트에서 18,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주황빛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아이는 또 이 화분인데요. 이 화분. 이 화분은 또 색깔이 청색이죠. 네, 오, 색깔이 이쁘죠. 이 청색 화분은 뭐든 심어놔도 잘 어울리고요. 이쁘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7번으로 해서 18,000원입니다. 네, 7.5 곱하기 8.5가 나오고요. 7번이었고, 8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이웅분에서 나온 화분이죠. 도엔도 화분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 도엔도라고 안 적혀 있네요. 네, 도엔도에서 만들어진 새로 나온 화분입니다. 네, 크기감도 네, 적당하고요. 다육이 심기 딱 적당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네, 요런 사이즈고요.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살짝 남죠. 넉넉합니다.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나왔고요. 네 개 세트로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네 개 세트 해가지고 36,000원. 너무 괜찮죠? 네, 빨간색, 노란색, 흰색, 청색 이렇게 해서요. 8번으로 36,000원입니다. 입구 11, 높이는 10cm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9번이 여기네요. 9번은 여기 이 아이입니다. 9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바이수 화분인데요. 우와, 큐빅이 아주 반짝반짝 붙어 있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이쁘게 붙어 있죠. 네, 우와, 이 작업하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리본 장식이 되어 있는 바이수 분인데요. 네, 핑크색 화분에 이렇게 핑크색 꽃이랑 보라색 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리본도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너무 멋있죠. 리본 다는 화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타원형 화분이고요. 두 개 세트로 4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큐빅 붙어 있으면 거의 5만원이 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45,000원 세일된 가격으로 나왔고요. 입구는 12.5, 높이는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9번으로 나왔고요. 10번은 이 아이인데요. 네, 정사각형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정사각형 화분, 이 바이수 화분, 이 뒤에 이렇게 큐빅이 다 붙였어요. 오, 큐빅 작업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 빨간 리본 장식 돼 있고요. 노란 리본 장식이 돼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화분입니다. 와이는 10cm 곱하기 10cm가 나오고요. 입구는 10, 높이도 10 이렇게 나왔고 가격은 두 개 세트 45,000원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10번이고요. 11번 아이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마리분입니다. 마리분. 예, 마리분 이쁘죠. 리본이 앞에 싹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네, 배수구멍이 크게 있고, 네, 여기에 말이 공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요렇게. 발이, 발 굽다리가 아주 롱하게 되어 있고요.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죠. 네, 여기에는, 미인 종류 같은 목대 있는 아이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입구가 살짝 오므려 들어있고요. 살짝 롱한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7 곱하기 12cm가 나왔고요. 보랏빛 색깔이죠. 너무 이쁘고요. 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4,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11번이었고요. 그 다음 12번은 요 아이인데요. 달래분입니다. 달래분. 네, 달래분도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농한 화분인데요. 달래분. 여기 달래라고 적혀 있죠. 네, 이런 화분입니다. 발굽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10.5가 나오고 높이는 14cm 나오는 살짝 긴 화분입니다. 네, 가격은 두 개 세트에서 27,000원에 나왔습니다. 요 아이가 색깔이 참 이쁘네요. 바다 색깔. 시원한 색깔입니다. 27,000원에 나왔고요.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요 아이인데요. 바이수분입니다. 네, 바이수분. 요 아이도 타원형 화분입니다. 앞에는 이런 리본 장식이 돼 있고, 네, 코쿠사지가 달려있고, 오, 이쁘죠? 아주 화려합니다. 네, 큐빅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달렸어요. 큐빅 붙이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 요 아이는 꽃이 아주 진한 빨강이라서 너무 눈에 확 띄네요. 네, 이쁘죠? 네, 이 아이는 13번으로 해서 입구가 12.5, 높이는 8.5 이렇게 나왔고요. 가격은 두 개 세트에서 45,000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13번이었고요. 그 다음 14번은 이렇게 살짝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직사각형. 네, 이쁘죠? 직사각형 화분은 앞에 코사지는 똑같이 이렇게 꽃이 달렸고요. 리본이 달렸습니다. 이쁘죠? 오, 이쁘네요. 네. 바디 색깔은 살구빛이고요. 오, 뒤에는 바이수 이렇게 써 있고요. 발굽다리 이렇게 네 개가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이라서 넉넉하죠. 네, 이 아이는 입구는 11.5, 높이는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죠. 네, 배수구멍이 엄청 큽니다. 네, 리본은 이렇게 빨간 리본이랑 분홍 리본이 붙어 있고요. 노란색 화분하고 핑크색 화분입니다. 네, 이 아이는 14번으로 해서 45,000원에 있습니다. 15번은 요 아이인데요. 같은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네, 살짝 둥근 직사각형이고요. 요 아이는 바이수 화분, 요 아이도 똑같은 가격입니다. 45,000원이고요. 네, 요렇게 바이수라고 적혀 있고, 앞에는 꽃 그림이 살짝씩 다르고, 색깔이 살짝씩 다르죠. 네, 이 색깔 마음에 드신 색깔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는 15번으로 나왔고요. 가격 똑같이 45,000원입니다. 입구는 11.5, 높이는 9.5고요. 16번은 요 아이인데요. 마리분입니다. 마리분. 요 아이도 마리분이고요. 네, 색깔은 요렇게 그린색입니다. 그린색. 우와, 시원한 색깔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리본 장식 돼 있고, 네, 요렇게 발굽다리가 길게 있고요. 네, 살짝 입구가 오므려들어 있는 아이라서, 목대 있는 아이 신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입구는 7cm, 높이는 12cm 나오는 화분 두 개 세트 24,000원에 나왔습니다. 16번이었고, 17번은 요 아이인데요. 달래분에서 나온 화분. 네, 보랏빛 화분입니다. 네, 요렇게 긴 농분이고요. 네, 농분에는 뭐, 뭐든 심어도 되죠. 네, 농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예, 네,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는 두 개 세트로 해서 27,000원에 나왔고요. 네, 입구는 10.5, 높이는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17번이었고요. 네, 18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마리분이죠. 아니, 바이수 화분이죠. 바이수 화분. 네, 바이수 화분 직사각형 화분이고요. 하늘색 화분이네요. 하늘색. 바탕색이 하늘색입니다. 연한 하늘색. 살구빛 꽃이랑 보랏빛 꽃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11.5 곱하기 9.5가 나오고요.
네, 가격은 똑같은 45,000원에 있습니다. 아주 큐빅이 반짝반짝 붙어있죠. 오, 너무너무 이쁘죠. 이 큐빅 이렇게 붙이려면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 같아요. 배수구멍도 크게 있는 이런 바이수화분 두 개 세트 45,000원에 있습니다. 48번이었고요. 18번이었고요. 19번은 요아인데요. 네, 타원형 화분입니다. 타원형. 이렇게 생긴 타원형 화분. 이쁘죠? 모든 심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와인은 19번으로 해서 45,000원이고요. 입구는 12.5, 높이는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이가 1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요 아인데요. 네, 요 아이는 꿍꿍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꿍꿍방 화분.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살짝 농한 화분입니다. 네, 요 아이는 9곱하기 12cm가 나오고요. 요 아이는 22,000원에 나왔습니다. 22,000. 괜찮죠? 22,000원에 나왔고요. 네, 리본 장식이 화려합니다. 네, 큐빅도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큐빅이 다 달렸죠.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 꿍꿍방 화분이고요. 이 뒤에 꿈이라고 직인이 있죠. 하얀색 바탕입니다. 와인은 20번으로 해서 두 개 세트 22,000원입니다. 21번은 와인데요. 달래분입니다. 달래분. 여기 달래라고 적혀 있죠. 네, 이렇게 화사한 색깔이고요. 앞에 코사지, 이렇게 꽃코사지가 달렸습니다. 네, 둥근 원형 화분인데요. 큼직하죠.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분생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21번으로 해서 네, 10곱하기 12cm가 나왔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21번이었고 22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는 또 노란색 달래분입니다. 네, 이쁘죠? 달래분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색깔별로 있네요. 색깔별로. 네, 이렇게 두 개 노란색으로 나왔고요. 22번 10곱하기 요아이는 10.5곱하기 14cm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똑같은 227,000원에 있고요. 22번이었고요. 네, 23번은 요아인데요. 우와, 화려한 네, 이런 코사지, 장미꽃 코사지가 달려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대박 나세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고요. 용통 화분인 것 같아요. 용통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용통 화분. 용통아우라고 적혀 있네요. 요렇게 장미꽃 꽃잎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요. 너무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힘내, 내 사랑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는 대박 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나왔고요. 두 개 세트에서 55,000원에 나왔네요. 두 개 세트 55,000원. 8 곱하기 9cm가 나왔고요. 네, 요 장미꽃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 되게 작업을 하려면 엄청 정성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와인은 8 곱하기 9고요. 두 개 세트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종이컵이랑 비교하시고요. 여기가 23번이었고요. 24번은 요아인데요. 꿍꿍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네. 색깔이 이렇게 바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시원한 색깔입니다. 네. 리본 장식되어 있고요. 깊이감이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 신기 좋습니다. 여기는 두 개 세트 22,000원에 나왔고요. 네. 입구는 9cm, 높이는 12cm 나왔습니다. 24번이었고요. 25번도 네, 꿍꿍방 화분이고요. 네, 노란색 화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화분. 노란색 화분도요. 나유기 심어놓으면 이쁩니다. 네, 와이도 사이즈는 똑같고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9 곱하기 12cm 이렇게 나왔고요. 네, 여기 뒤에 꿈이라는 직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꿈이라고 직인이 있죠. 리본 장식되어 있는 이 화분. 25번으로 해서 22,000원에 나왔습니다. 26번은 요아인데요. 네, 요아이가 개구쟁이, 수다쟁이죠, 수다쟁이. 네, 수다쟁이 화분입니다. 요렇게 생긴 수다쟁이라고 직인이 있고요. 너무 멋있죠, 뒷모습이. 앞모습은 또 이런 꽃 코사지가 아주 화려하게 붙어 있죠. 오, 꽃다발을 붙인 것 같아요. 큐빅도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네, 이렇게 쫙 큼직한 사이즈죠.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네, 요아이는 요렇게 장미꽃이랑 요 꽃은 국화꽃인가요? 요런 잔잔한 꽃이 붙어 있는데요. 두 개 세트로 요 아이는 54,000원에 나왔네요. 54,000원. 네, 입구는 11cm, 높이도 11cm. 요렇게 큼직한 배수구멍이 있고요. 네, 두 개 세트 54,000원입니다. 26번이었고요. 27번은 요 달래분에서 나온 농분인데요. 초록색 화분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화분. 이쁘죠? 네, 이 아이도 같은 사이즈고요. 10.5 곱하기 14cm. 가격은 27,000원에 있습니다. 27번이었고요. 28번은
네, 요 와인인데요. 용통 토우라는 화분. 예, 용통 토우. 용통 아우네요. 아우. 예, 요런 화분인데요. 예, 앞에는 이렇게 장미꽃 꽃꽂사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화려합니다. 네. 행복 가득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얀색 장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나왔고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55,000원입니다. 입구는 8cm, 높이는 9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28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9번은 홍조분입니다. 네, 홍조분. 홍조분도 인기가 많죠. 네, 이런 화분인데요. 보라색 화분인데요. 네, 앞에는 이렇게 또 싹 모래를 뿌려놓은 듯한 기법으로 나왔고요. 여기 홍조라는 직인이 있고 예,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와인은 두 개 세트 22,000원에 있고요. 입구는 9.5, 높이는 10cm 나왔습니다. 와인가 29번이고요. 다음 30번은 와인인데요. 30번. 와인은 또 이렇게 와인잔 모양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살짝 둥근 사각 화분입니다. 여기에는 또 창도 심어도 될 것 같고요. 네, 군생 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감 있게 딱 가을 곱다리는 이렇게 와인잔 모양입니다. 와인은 두 개 세트에서 15,000원입니다. 입구는 12cm, 높이는 10cm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30번이었고요. 31번은 또 꽃담 화분이죠. 네, 꽃담분 화분인데요. 두 개 세트로 48,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입구는 8cm, 높이는 12cm 나왔고요. 네, 앞에 꽃 그림이 아주 화사하죠. 이렇게 또 빨간색 꽃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네, 바탕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발굽다리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길게 달렸죠. 네, 이렇게 살짝 입구가 오므러든 화분입니다. 밑에는 넓고요. 네, 입구는 살짝 오므러들었습니다. 네, 사각진 화분 요아이는 입구는 8cm, 높이는 12cm 나왔고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48,000원에 나왔습니다. 31번이었고요. 32번은 요아인데요. 우와, 요아이는 또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희화분이라고 써있네요. 희화분. 네, 희화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희화분도 인기가 많은 화분이고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화분이죠. 네, 앞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희화분. 이렇게, 고양이 두 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죠? 핑크색 바탕에 이런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두 개 세트에서요. 24,000원에. 오,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약간 호리병 스타일의 화분인데요.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입구는 10.5, 높이는 14cm 나왔습니다. 3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요아인데요. 오, 너무너무 앙증앙증한 화분인 것 같아요. 오, 이쁘죠? 큐빅이 아주 쫙 붙어 있고요. 리본이 앞에는 또 큰 리본을 하나 이렇게 딱 달았어요. 오, 이쁘네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소분인데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소분입니다. 네, 이렇게. 네, 소분이죠. 네, 와인은 3개 해가지고 20,000원에 나왔고요. 입구가 7.5, 높이는 7cm 나왔습니다. 핑크색의 똑같은 화분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소분 좋아하시는 분 데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화분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꿈공방 화분인 것 같아요. 꿈공방. 네, 꿈공방. 꿈이네요. 꿈공방 화분입니다. 오, 3개 세트 20,000원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와인가 33번이고요. 네, 34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는 또 홍조분이죠. 홍조분. 네, 초록색 색깔의 홍조분입니다. 두 개 세트 해가지고요. 요아이는 22,000원짜리고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넉넉하죠. 네, 34번이었고 네, 10 곱하기 10cm가 나옵니다. 두 개 세트 22,000원이고요. 34번이었고요. 35번은 달팽이 화분입니다. 오, 이쁘죠. 너무너무 아주 깔끔하게 생긴 화분입니다. 오, 네. 하얀 바탕에 이런 화분 이렇게 딱 잔잔한 꽃이 이렇게 싹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인가요? 강아지하고 이렇게 꽃이 붙어 있고요. 발굽다리는 살짝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발굽다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달려 있고요. 발이 이렇게 두 개 세트로 55,000원에 나왔습니다. 입구는 10cm, 높이는 11cm 나왔습니다. 35번이었고요. 36번은 요아인데 꽃단분입니다. 네, 요 색깔이 꽃 색깔이 네, 바다 색깔이죠. 네, 시원한 색깔입니다. 네모난 예, 화분인데요. 입구는 살짝 오므러든 화분입니다. 예, 8cm 곱하기 12cm가 나오고요. 두 개 세트에서 48,000원에 나왔고요. 36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7번입니다. 요아이가 37번. 예, 희화분에서 나온 화분.
요 핑크색 화분이랑 하늘색 화분이랑 보라색 화분이랑 노란색 화분이랑 이렇게 다 색깔이 각각 있습니다. 번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하늘색이고요. 요 아이는 10.5 곱하기 14cm가 나오고 희화분입니다. 희화분 발굽다리가 동글동글한 발이 달렸고요. 요 아이는 24,000원에 나왔습니다. 두 개 세트에서 24,000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이죠. 네, 요 아이가 이 37번이었고요. 네, 38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원분이죠. 원분. 예, 원분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여기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원분이 살짝 몸값이 좀 나가는 화분인데요. 예, 여기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거의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네, 앞에 이렇게 꽃이 코사지가 달렸고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원분입니다. 두 개 세트에서요. 28,000원에 나왔고요. 9 곱하기 12cm가 나왔습니다. 네, 38번 두 개 28,000원에 나왔습니다. 39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는 수목분인 것 같아요. 수목분. 여기 굼터분이네요. 굼터분하고 비슷해요. 수목분이라. 굼터 화분입니다. 예, 네모난 화분인데요. 입구는 살짝 오므러든 화분이고, 네, 이런 밑에는 살짝 넓어진 이런 화분입니다. 예, 요아이는 39번으로 해서 7.5 곱하기 9cm가 나왔고요. 두 개에서 22,000원에 나왔습니다. 3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요아인데요. 네, 요아이는 또 수목분이네요. 요 아이는 수목분입니다. 입구가 살짝 복주머니 스타일이라서 오므라든 이런 화분입니다. 네, 수목분에서 나온 요 보랏빛이랑 요 아이는 이런 색깔이네요. 이런 색깔. 네, 이렇게 두 개 세트 해가지고요. 18,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두 개 세트 18,000원. 10 곱하기 11cm가 나왔고요. 40번이었고요. 41번은 요 아이인데요. 오, 요 아이도 앞에 장식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네, 요런 화분인데요. 화분이 단빛이네요. 단빛. 예, 네, 단빛 화분입니다. 오, 이쁘죠? 예, 네, 장미꽃 코사지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노란색 장미꽃이랑 이렇게 주황색 장미꽃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죠. 네, 9.5가 나오고 12cm가 나옵니다. 네, 발은 이렇게 까만색 발로 돼 있고요. 바디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예, 두 개 세트 3만원에 있고요. 41번이었고요. 42번은 또 이렇게 희화분에서 나온 보라색 화분입니다. 예, 이렇게 보라색 화분 희화분이고요. 10.5 나오고 14cm가 나오는 농한 화분입니다. 예, 두 개 세트 24,000원에 있습니다. 보라색이고요. 네, 43번은 요아인데요. 요아이는 예, 요아이가 흑사랑 화분이죠. 흑사랑 화분이 살짝 몸값이 좀 세더라고요. 네, 흑사랑이라고 지긴 있고요. 이렇게 꽃 코사지가 코사지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 조각으로 판 것 같죠? 조각으로 살짝 그려진 네, 조각으로 돼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딱 큐빅이 붙어 있습니다. 네, 9 곱하기 9cm가 나오고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47,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흑사랑 화분 두 개 세트 47,000원에 있고요. 43번이었고요. 네, 44번도 굼터분입니다. 굼터분. 이렇게 앞에는 이런 코사지가 붙어 있고, 여기 굼터라는 직인이 있고, 네모난 화분입니다. 네, 사이즈는 종이컵보다는 살짝 이렇게 딱 맞죠. 네, 사이즈가. 높이감은 좀 있어요. 높이감은 있는데, 예, 네, 입구가 좀 좁죠. 네, 아이는 44번으로 해서 7.5가 나오고요. 높이는 9cm가 나옵니다. 두 개 세트 22,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44번이었고, 그 다음에 45번은 요아이인데요. 네, 요아이. 오, 요아이는, 수공방 화분이라고 합니다. 수공방 화분. 빙글러 큐빅이 달려있는 넉넉한 사이즈 화분입니다. 요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넉넉하죠. 네, 요 깊이감도 있고요. 요아이는 11.5가 나오고요. 네, 높이는 12cm가 나옵니다. 네, 가격은 두 개 세트 27,000원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4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6번은 요아인데요. 홍조분에서 나온 반달 모양의 이런 화분입니다. 반달 화분. 네, 빨간색 화분이 나왔습니다. 네, 46번으로 해서 45,000원입니다. 입구는 13.5, 높이는 12cm 이렇게 나왔고요. 네, 반달 모양의 화분. 여기가 두 개 세트에 45,000원. 홍조분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47번은 또 희화분에 나온 화분, 요 아이는 노란색 바탕의 화분입니다. 꽃 그림이,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화분. 노란색 바탕의 화분입니다. 네, 요 47번도 두 개 세트 4,000원, 24,000원.
미쿠가 10.5, 높이는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4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8번은 요아인데요. 네, 요아이는 또 더 나은 공방분이죠. 네, 이렇게 너무 동그란 화분인데요. 살짝 낮은 화분이라서 살짝 이 종이컵이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발굽다리는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고요. 네, 요 화분도 많이 인기가 많죠. 네, 요아이가 더 나은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코사지가 이런 코사지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두 개에서 네, 28,000원에 나왔고요. 입구는 11, 높이도 11입니다. 네, 요아이가 48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49번은 요아인데요. 네, 요아이는 또 여주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국산 여주분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와인잔 모양의 화분인데요. 네, 이렇게 안정감이 있죠. 네, 이런 화분인데, 둥그런 화분입니다. 네, 세계에서요, 22,000원에 나왔습니다. 입구는 13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가 49번으로 이렇게 3개에서 22,000원입니다. 우와, 엄청 착하네요. 하나에 한 7,000원 꼴인 것 같아요. 7,000원. 37에 21. 7,000원 조금 넘네요. 오, 너무 착한데요. 네, 이 아이가 4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0번은 요 아이예요. 50번은 요 아이인데요. 막 정신이 없네요. 네, 50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또 이렇게, 유약이 안 발라진 예, 이런 화분인데요. 멋있네요. 네, 국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화분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네, 국산 화분인데, 예, 살짝 까슬한 이런 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또 빗살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예, 멋스럽죠. 네,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여기에는 뭐 두드리 심어도 될 것 같고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엄청 착하네요. 두 개에서요. 2만원에 나왔습니다. 우와, 가격 대비, 사이즈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입구는 14cm, 높이는, 높이도 14cm. 네, 50번은 2개에서 2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51번은 요아인데요. 우와, 요아이는 또 엄청 또 멋있스러운 화분이네요. 네, 보세요. 우와, 발굽다리가 또 희한하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 네, 요렇게. 오, 자연미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요렇게 큼직한 넉넉한 사이즈 화분인데요. 네, 입구는 15cm, 높이는 16cm가 나왔고요. 요 아이도 국산분입니다. 국산분, 수입분이 아닙니다. 네, 국산분 여주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런 화분이고요. 두 개 세트 해가지고 27,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51번이었고, 52번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또 앞에 꽃코사지가 이렇게 화려한 장미꽃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아주 고급스럽고요. 네, 이렇게. 아주 모던한 느낌이죠. 네, 싹 이런 꽃사지가 달렸고요. 막 화려하지는 않아도요. 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52번이고요. 두 개 세트 53,000원에 나왔고요. 입구는 15cm, 높이는 18cm 나왔습니다. 네, 너무 넉넉한 사이즈죠. 네, 두드리 심어주기 좋습니다. 이런 아이는. 네, 이 아이는 52번으로 53,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2번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